그의 가게는 언제나 열려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 언뜻 보기에도 30년 이상 차이나 보이는 이 젊은이들은 손님이 아닌 친구라고 합니다. 전 당연히 저희 아버님 연배 정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큰아버님 연배더라고요. 그러신데 의외였죠,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꾸며서 이렇게 가꾸실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저도 알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놀라고 저도 그랬었죠. 처음에는 뭐 누구나 그럴 거예요. 첫인상이 강렬하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워낙에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안경 쓰신 모습은 그렇게 또 강해 보이진 않잖아요. 선생님 동안 비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멋있는 친구만 젊은 친구 지나가면 길에 여신에 만나 불러가지고 커피 한잔 먼저 먹자고 꼬셔요. 절대 젊은 친구가 나이 든 사람한테 먼저 놀자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젊은 친구 뭐 멋있는 사람 뭐 놀자고 제가 속삭여요. 젊은이들과도 막힘없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의 자세야말로 진정한 회춘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안 비결 둘, 진정한 동안은 마인드부터. 젊은이들과의 소통!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선 우선 멋있고 봐야 한다는 주인공. 멋있어지기 위해 매일 빠짐없이 하는 것이 있다는데 혹시 오토바이라도 타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산에요. 고급 출봉도 있고 경치도 괜찮고 해서 여기도 있고 해서 산에 가는 거예요. 아하! 뒷산에 운동 가시는 거였군요. 운동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별로 이사 오고 난 뒤부터요. 몸매 관리를 위해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한다는데요. 그런데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주인공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목적지엔 도착한 것 같은데 이곳에서 뭘 하시려는 걸까? 그러니까 딱 갖다 놓고 그건 스피커예요? 이걸 여행을 항상 갖고 다녀요. 좋은 음악을 들려 갖고 다녀요. 자, 음악도 들었겠다. 분위기 좋고 스트레칭 하나 했을 뿐인데 왠지 고독한 남자의 향기가 나는 건 음악 때문일까. 이제 어디 보려고 하면 가슴이 좋고 목 경추가 바로 서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등이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나이 들면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뭐 자꾸 그러는데 될 수 있는 난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가장 젊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탄탄한 몸은 온 맵시도 살려준다고요. 동안 비결 셋, 꾸준한 운동으로 몸매 관리. 그날 전날 식사 준비에 한창인 아내. 메뉴는 고기 반찬. 하하,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나옵니다. 완성된 그의 저녁 식탁. 그런데 밥 대신 와인? 저는 아침에는 뭐 계속 뭐 입에 묻는 걸 안 끊어질게 계속 먹어요. 저녁에는 뭐 어떻게 하든가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살로 변한다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남한테 와인을 많이 권유를 해요. 물론 가격 대비 비싼 게 맛있는데 와인은 싸고도 좋은 거 많아요. 그럼 꼭 와인잔 안 맛이 되고 머그컵이 맛이 되고 유리잔이 맛이 되고 다 맛이 돼요. 매일 저녁은 고기와 와인 한 잔을 즐기는 남자. 고기는 따로 간을 하지 않고 싱겁게 먹는다고 하는데요. 저녁은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 섭취.